여자 50m 예선 2조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레인 시스타 다솜, 2레인 브라걸 제아, 3레인 애프터스쿨 유이, 4레인 시크릿 선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유이 씨가 과연 결승에 진출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니까 달리기도 굉장히 잘할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 준결승도 못 올라갔거든요. 제가 스타트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스타트를 좀 빨리 나가는 방법을 조금 배웠는데. 그거 살짝만 보여주실까요? 자, 스타트 빨리 나가는 방법 준비 시작! 느리네요. 일단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 시크릿의 선아 씨! 와! 우리 시크릿 색깔이 굉장히 파이팅이에요. 본인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등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네, 1등은 일단 포기하려고요. 여기서 1등 못하면 진출이 안 돼요. 네? 여기서 1등 못하면 준결승 진출이 안 돼요. 그러면 1등 해야겠군요.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일부 선수들은 네, 지금 대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와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룰을 잘 모르고 나오는 선수도 있는데 선아 선수 너무 철부지예요. 네, 여기서 1등을 해야 준결승 갈 수 있습니다. 각조에서 1위만 준결승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희 선수가 이 중에서 지금 뭐 독보적이거든요. 지난 대회 출전해서 17초 24를 기록했던 100m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길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동기가 선아 사레에서 다섯 번입니다. 1레인 다섯. 다섯이 들어옵니다. 야 시스타의 다섯. 희한합니다. 근데 남자 선수들 하는 것보다 보니까요. 슬로우 비디오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한참을 100m 뛴 것 같아요. 1레인의 다섯이 선화를 제치고 2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준결승에 일단 진출을 합니다.